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죠. 그죠? 이제 24만 명 넘었다고 했나요? 오늘 25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오미크론 걸린 분들, 안 아픈데 꿀 빤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소식 들으셨으면 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심심합니다. 아마 핸드폰만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연락하면, 아마 전화하면 갑자기 받아서 당황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돌아봐 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자기 프로필이나 뭐 이런 거 적으실 때 종교란에 어떤 걸 적으시나요? 안 적어요? 안 적는데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뭘 적죠? 기독교라고 적죠. 저만 적나 봅니다. 그죠? 기독교라고 적는데요. 그러면 보통 기독교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사실 중국에서요,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한자식으로 적으면서 그 한자가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식으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말 자체가 누구를 믿는 종교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 개독교는 이제 기독교를 낮춰 부르는 말이고, 그거 말고 이제 낮춰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그 말은요, 한편으로 굉장히 정확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분 안에 있기로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아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아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착하고, 조금은 도덕적이고, 조금은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역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니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한 청년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면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설교 길이가 길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평소에 안 쓰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저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시선을 어떤 목적지로 돌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는요,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요즘엔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행동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뿐이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갖기 이전과요, 참되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식, 방향,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지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라면요, 이 삶의 방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다면요, 단순히 그것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 발을 걸치고 저곳에 발을 걸치고 사는 것은요, 자신의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사순절을 거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시리즈 제목이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성경의 맨 앞부분에 있는 네 권을 복음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는 도입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로 이 책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요, 성도들을 독자로 쓰여졌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그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인을 타겟으로, 주요 타겟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부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죄된 존재임을 알았고 그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계보로부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합당한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그 메시아임을, 온 땅과 만물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다윗의 계보를 잇는 정당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과 더 위로 올라간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마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유독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주어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다른 가르침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생각과는, 통념과는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혐오는요, 비록 오늘날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요,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한 인류가 구원받는 아름다운 그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직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말씀을 보면 거기로 이사하신 뒤에야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당신의 가르침을 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파하다라는 말은요, 오늘날에는 설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여러분, 이 전파하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preach, 그렇죠? 선포하다, 가르치다, 말씀을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약 2000년 전에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어떤 설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도시에 가서 소식을 선언하고 전파하다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그 당시에 어떤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죠?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로 사자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자는요, 단순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 왕, 영향력 있는 사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주로 왕의 명령을 전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보면요,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그냥 정보만을 전해 듣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자의 말은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자의 말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이 커다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전쟁이 났다. 이제 징집에 응해라. 역병이 났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주해라. 세금을 낼 때가 됐다. 너희들 세금을 내가 올릴 거다.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설득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설득으로 듣나요? 아, 그건 납득할 수 없어. 안 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류의 소식이었을까요? 그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사람들의 삶의 질과 모양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식을 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단순히 이 말씀을 할 테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너희들이 선택하면 돼 라는 친절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야만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이 선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선포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선포에 의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실, 팩트는 무엇입니까? 17절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다. 가까이 온 천국이 팩트, 사실로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그 뭔가 먼 것 같은데,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천국의 한자를 한글로 풀면 어떻게 되죠? 하늘천 나라국 합치면 하늘나라인 것이죠. 하늘나라가 가까워왔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는 말은요, 오늘날의 어떤 민주국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왕국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사람, 왕국은 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얘기하면요,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지형적으로 땅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예전과는 다른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법칙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원짜리 무슨 색이죠?
갑자기? 몰라요? 1,000원짜리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죠. 여러분, 1,000원짜리 20년 전에 무슨 색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약간 빨간색에 가까운 보라색. 기억나십니까? 유영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화폐가 개혁되면서 돈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들은 고인물들,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뭐 그런 건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돈이요, 보라색이었어요. 1,000원짜리가요. 근데 요즘에 그 돈을 쓰나요? 쓰지 않죠. 돈 모으는 사람들, 뭐 화폐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전시돼 있지만 그 돈을 쓸수 없습니다. 왜요? 화폐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통용되는 법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전의 것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폐기되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와서 새로운 체계가 잡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법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그래서 이전의 삶의 방식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화되어서 통치자,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는요, 예수님 이전에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며 그 길을 여시길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사단의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의 역사를 볼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법칙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아니 예전의 법칙대로 사는 것은 마치 옛날에 돈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소용없는 짓이고, 이제는 새로운 법칙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행하고 즐기고 그 삶의 정당한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사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와야 하는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팩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기도회 때 분위기 엄청 좋아지고 막 뜨거운 찬양 부르고 막 한 다음에 갑자기 막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잘못해서 눈물 뚝뚝 흘리고 마음 뜨거워지고 막 분위기 좋게 눈물 많이 흘리고 나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끝나면 그것이 회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것이죠. 죄에서의 뉘우침, 마음의 뜨거워짐, 그것으로부터의 후회. 하지만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위해서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가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돌이킨 방향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에어라고 얘기하는 그 회개는요,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회개의 촉구는요, 단순히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넘어서서 죄와 허물을 버리고 성과 진리를 취하며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전인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하고 그 방향을 어떤 시련과 어려움, 유혹을 받으면서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행위,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의 영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삶의 자리는요, 다름 아닌 구원의 자리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 아래로 들어가 그 법칙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과 상태가 변화될 수 없고 죄와 악으로 물들어 계속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이 짧은 선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는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시는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라, 그 삶을 살아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너의 신분을 옮기고 자리를 옮겨라. 이전에 없었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살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고 가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요, 내 삶의 방식을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예수의 선포가 그 삶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요,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오늘날도 깊이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많은 성도들도요,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경우 말이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이 없어도 널 응원해. 그죠? 그 얘기가 너무너무 듣고 싶죠. 왜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얘기는요, 자신의 삶에 죄와 허물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삶이 잘못됐어. 네 삶이 죄가 많아. 네 삶에 허물투성이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파가, 그 선포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요, 우리의 죄된 자아와 잘못된 모습과 허물과 부정한 것들을요, 적극적으로 부정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고 우리를 죄에서 선으로 옮겨줍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새 기준, 새 진리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고백한 삶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쭉 평생 영원히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 그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것은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아니 예수님은요, 전격적이고 전인격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생활은요, 교회에서만 정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정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언어생활은 하나님 앞에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 내가 그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던 간에 여러분의 태도는 적어도 마음 안에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번거롭기 짝이 없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의 삶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한번 회개하면 다 끝난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화를 말씀하셨음에도 불순종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변화시키길 계속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지금 이제 중요한 결단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결단이 더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통치 선언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게 옳다고 여겨진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부정하는 것들, 죄와 허물들을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십시다. 그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